얘가 다 먹었는지. 다 빨아먹어. 보시는 분들도 아마 해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 보면서도. 어. 아, 들었다, 뚝배기. 아유, 죄송하지 않았어. 아, 뚝배기 들었다. 뭐, 술빵이라도 하나 먹고 올 거야. 아. 아, 맛있다. 나 여기 와야 되는 곳이지? 와야 돼. 근데 전날 진짜 마셨다 할 정도로 좀 마시고 와. 아, 마시고 와야 되는 곳이지? 세련되지 않은 맛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 대박 매력 있네. 계속 먹게 되는 거. 박스 하는 거예요? 야, 어! 어, 잠깐, 무슨 일이야, 지금? 와. 땀 흘리고 춤추지 않겠지? 이거 안 먹는 거 맞잖아. 먹는 거야. 이거 척추 뼈인데, 이거 이상해. 뼈는 먹지 말자. 얘 봐. 다 먹어. 뼈 좀 먹어? 뼈그맨. 뼈그맨이 그래서 뼈그맨이야? 그럼. 뼈를 먹는 개그맨? 뼈그맨, 뼈숟가락 다 먹는다. 어? 밥이 무한리필이래요? 난리 났네 또. 저기 이쪽에서 가져가다 먹는 거라고? 떠먹는 거라고? 그런 정보는 주지 마. 저기 무한리필 이런 정보 주지 마. 야, 밥솥이 아주 만만해. 어? 그때 우리 갔을 때 뭐야? 뭐가 만만할까? 너무 조합밖에 안 해. 아유, 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인가 뭐 우리가. 하긴 뭐 우리가 고급스럽게 맛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지 뭐. 저기 위치를 알았으니 조용히 다가가. 가까운 사람이다. 많이 먹고 그러지 말라고. 고급스럽게. 아니 갑자기 밥이 무한리필이란 말을 듣자마자 밥을 막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다 드셨네. 사장님, 네. 저희 세 개만 더 주세요. 네. 밥은 알아서. 밥은 셀프입니까? 네. 네. 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선배님이 가. 엉덩이 참 조그맣지 않아요? 요렇게. 아! 뭐라셔? 뭐라셔가 아니고 밥이 잘못하면 선착순이 되게 생겼어. 선착순이라고? 여유 있는 분이 아닌데 이게 지금 아까 받아왔어요. 아슬아슬한데. 이게 야, 아이, 아이 줄 서. 이게 이렇게 보여도 이게 우리 한 두 번씩 푸면 이게 없거든 이게 밥이. 밥 잘 됐다. 분명히 몇 명 2년 전에도 그런 게 들은 것 같아. 밥 맞네. 이걸 다 어떻게 먹어? 이러고서 통통 튀었던 거. 아침 살짝 먹고 올 걸 그랬나 봐. 갑자기? 아우 됐다. 이봐 이러니까 내가 밥만 없을 거라고 했잖아. 이쁘게 잘 푸네 근데. 잘 푸어. 나는 요 부분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 약간 지금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제 방송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거든 지금. 그냥 먹는 부분이거든 지금. 가상 먹방하는 거지 뭐. 가상. 초에 먹방을 한다고?